네, 오늘은 하노이 로얄시티에 있는 한식당 청아골이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특별한 두 분을 모셨는데 페이스북에 하노이에 오기 전에 이제 공지를 했었어요. 팬 두 분 뽑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오늘 팬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오! Chào mọi người, mình là Hoa, hiện tại mình đang là du học sinh ở bên Hàn, trường Đại học Ngoại ngữ Busan. Mình du học Hàn được nửa năm rồi. Hôm nay mình về Việt Nam nghỉ Bangkok nên là mình có cơ hội gặp chị Yang Suvi, nó là một thần tượng của mình. Mình rất là hay xem mộc bang, vì vậy nên là mình một fan rất là lớn của chị. Come on! Xin chào mọi người, mình tên là Lạc Quang Tùng, mình năm nay mình 20 tuổi và mình đang du học tại Hàn Quốc tại trường Pyeongtaek. Mình đã sang du học Hàn Quốc được hơn 1 năm rồi. Trong thời gian nghỉ đông, mình đang quay trở về Việt Nam để thăm gia đình và nhân dịp đó mình đã gặp được chị Suvin. Mình rất hay xem mộc bang ở trên YouTube nên là mình rất quan tâm về chị. Và chính chị đã truyền cảm hứng cho mình rất nhiều về cách sống và 입술 바르 떠. 아 진짜 떨리신가 봐요. 네. 저는 특히 수빈아. 수빈님 강아지도 진짜 귀엽고 아, 진짜 좋아요. 아 진짜요? 네. 대박. 우리 강아지들까지. 네, 이거. 그러면은 배가 고프니까 메뉴를 한번 골라봅시다. 고기 먹어야지, 그쵸? 네. 수빈님 괜찮으세요? 고기는 아 뭐지? 다이어트? 네. 아 고기는 단백질이야. 고기는 단백질이라 괜찮아요. 와 양념갈비도 진짜 맛있겠다, 그쵸? 와 대박인데? 삼겹살 먹어보신 적 있어요? 네, 좀 먹은 적 있어요. 오 그러면은 갈비로 먹어볼까요? 안 먹어보셨어요? 네. 진짜 맛있어. 그러면 이걸로 먹읍시다. 소 양념갈비에 또 보니까 뒤에 한국 음식들 이렇게 있어요. 계란말이 진짜 맛있겠다. 김치전도 있고 우와 잡채도 있어요. 그러면은 오, 떡볶이도 있어. 다 시켜. 오늘 다 시켜. 오늘 쏠 테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드세요. 아 오늘 만나서 오신 거예요 여기? 네 맞아요. 아 진짜? 네. 둘이 원래 모르는 사이죠? 네 맞아요. 그럼 평택에서 학교 다니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한국말 너무 잘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워. 그럼 평택에서 막 알바 같은 것도 하고? 네, 알바하고 학교가... 아, 평택 어떤 학교예요? 아, 지금 그냥 학당에 다니고 있어요. 알바 힘들죠? 어떤 알바예요? 그냥 일본 라멘 식당. 라멘 맛있잖아요. 네. 맛있겠다. 나중에 한번 갈까요? 라멘 먹으러 내가? 여기요? 아니면? 평택. 진짜요? 어. 가까우니까. 네, 좋아요. 오케이. 부산, 그럼 부산 다시 가세요. 이분은 네. 부산 사세요? 다시 가요? 언제 가세요? 3월 2일. 3월이요? 다시 학교 가는 거예요? 네. 아, 지금 방학해가지고? 네. 대박. 한국어 공부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년 됐어요. 1년인데 이렇게 잘한다고? 아, 그래요? 아니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3년 됐어요. 와 그럼 한국 드라마 엄청 좋아하시겠다. 아 그거 아니고 K-POP 좋아해요. 어? 누구 좋아해요? 한국 가수. 아니 아이돌 없고 그냥 좋아해요. 저는 트와이스 좋아해요. 아 네. 블랙핑크랑. 한국 가수 누구 좋아해요? 태연. 아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부산에는 먹을 게 진짜 많잖아요. 입맛에 맞아요? 저는 기숙사에 살아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직접 요리할 겁니다. 아 직접 요리해서 먹어요? 네. 대박. 혹시 평소에 저한테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궁금했던 거. 아니면 나이트 청소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한 지 8개월 좀 넘었는데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먹을 거를 참아야 되니까. 나 막 치킨도 먹고 싶고 막 진짜 막 고기도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오늘 진짜 많이 먹을 것 같아. 너무 배고파. 너무
지금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아니요, 성공할 겁니다.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케이. 가족이 몇 명이세요? 아, 가족. 저는 어머니, 아버지, 오빠, 그리고 저. 오빠랑 저랑 아홉 살 차이 나요. 수빈님, 언제 유튜브 시작? 아, 유튜브. 저는 이제 페이스북 크리에이터로 활동한 지는 5년 정도 됐고, 네. 유튜브도 한 2, 3년 정도? 제대로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겠다. 그럼 우리 밑반찬을 한번 먹어봅시다. 이건 두부, 두부라는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두부.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드셔보세요. 저한테. 아, 젓가락. 쓰기 힘들어요. 아! 포크! 포크! 혹시 포크로 달라고 할까요? 응. 포크 두 개. 우리 그러면 그거 할까요? 팔로우? 인스타 아, 팔로우? 진짜요? 응. 한국은 서로 팔로우한 거 마팔이라고 해요. 아, 네. 아이디 뭐예요? 아! 혹시 제 라이브 방송에서 댓글 달았었죠? 네. 아, 맞아 맞아. 오케이. 못했어.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해? 한국 음식 중에서? 부산에서 대표적인 돼지국밥? 돼지국밥. 아, 좋아해요? 네. 아, 진짜? 그리고 부산에서 해산물 너무 많아서. 아, 진짜 좋겠다. 네. 해산물 좋아해요? 네, 저도 진짜 좋아해요. 좋아요. 나 새우 진짜 좋아해요. 땡,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대박. 우와. 약간 이거 동그랑땡인가 봐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랑 먹어야 되냐면 동그랑땡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 파채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약간 싸먹는 느낌으로. 와! 진짜 맛있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좀 잘라서 먹어요. 이거를. 진짜 맛있다. 언니랑 같이 먹으면 귀여워. 어때요? 맛있어? 네. 맛있어? 네. 맛있죠. 많이 먹어요, 오늘 진짜. 배 터지게. 베트남어로 맛있다는 뭐예요? 런 꽈. 아, 맛있다. 런 꽈. 아, 맞아, 맞아. 런 꽈. 네, 맞아요. 아, 어때요? 잘했어요? 네. 우와, 대박.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 치즈가. 나도 먹어봐야지. 와. 와, 맛있겠다, 그쵸? 이게 양념 갈비. 첫 고기는 원래 아무것도 찍지 말고 그냥 먹는 거. 처음에 먹을 땐. 대박, 삼겹살도 있어.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놀래지 마. 뜨거워요? 너무 맛있다. 삼겹살도 한번 드셔보세요. 와, 김치도 있어. 김치도 구워주셨어. 잡채 나왔다. 한번 먹어볼까요? 우와. 나 잡채 진짜 좋아해요. 떡! 떡 있어. 아, 진짜 맛있다. 행복해. 같이 먹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난 또 오늘 이거 먹고 저녁에 운동 엄청 해야 돼. 네. 우와, 떡볶이다! 나 떡볶이도 진짜 오랜만에 먹어. 진짜 맛있다. 여기 한국 아니야? 아, 진짜 맛있다.
한식 부셨다.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러면은 5점 만점에 몇 점? 4점? 4점이요. 4점. 4점. 어, 진짜? 에이, 저도 그럼 4점이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떡볶이. 아, 진짜? 갈비는? 아, 약간 분짜 같아서? 갈비가 더 맛있어. 더, 나중에 더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럼. 저요? 갈비랑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 맛있어. 네. 어, 맛있어. 떡볶이. 아, 눈 감아봐요. 제가 줄 게 있어서 눈 감으셔야 돼요. 오케이, 눈 뜨면 안 돼. 기다려요. 짜잔. 떠주세요. 아, 와.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요? 아, 왜? 어, 뭐예요? 우와, 뭐예요? 팔찌? 네. 어, 이건 뭐예요? 이거 아, 키링. 감사합니다. 이거 내 에어팟. 네, 맞아요. 할게요. 맞아, 맞아, 맞아. 감사해요. 이게 어떤 뭐 뭐예요? 평안함. 아, 고마워. 제가 드린 건 입욕제. 원래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이렇게 욕조에 들어가서 좀 힐링. 이거 화장품이에요. 한국 화장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진 찍을까요? 네. 좋아요. 부산은